독일 축구 역대 베스트 11. 마누엘 노이어. 현대 축구에서 원하는 골키퍼 이상향의 결정체. 분데스와 독일 축구, 나아가 2010년대 최고의 키퍼로 불리는 노이어는 스위퍼 키퍼의 개념을 정립했다고 평가받으며 수비 라인의 넓은 뒷공간을 넓게 커버하면서도 정확한 킥 능력으로 후방 빌드업의 한 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골키퍼로서의 세이브 능력만 봐도 역대급인 그는 샬케에서 넘어와 30대 중반의 나이까지 월클폼을 보이며 바이에른 뮌헨의 전성기에 큰 공을 세웠고 리그 11연패, 트래블과 6관왕을 더해 28개의 우승컵을 알리안차 아레나에 선사했습니다. 또 7차례의 VDV 올해의 팀, 4차례의 UEFA 올해의 팀에 들어간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7개의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여 2010년대 조국의 골문을 수호했고 특히나 2014년에는 골든글러브로서 독일의 우승을 바쳐주며 발롱도르 투표에선 호날두, 메시에 이어 3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베르티 포크츠, 유럽 축구 역사상 최고의 라이트백. 상대팀 에이스에게 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 물고 안 놔주는 별명 그대로 사냥개 같은 본능을 지녔던 선수로 오버래핑 능력도 출중했던 포크츠는 보루시아의 원클럽맨으로 구단의 최전성기를 주도해 5번의 리그 우승, 2번의 UEFA컵 우승을 팀에 선물했습니다. 키커 올해의 팀 9회, 1975년 발롱도르 4위, 키커 랑리스트는 월드클래스 등급만 11회이며 월드클래스가 그보다 많은 선수는 베켄바워, 우베젤러가 전부입니다. 허독의 1970년대 전성기 람바참바의 일원으로도 포크츠는 1974년 월드컵 결승에서 요한 크루이프를 맨투맨하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우승 타이틀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그는 출전한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올스타에 뽑히는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프란츠 베켄바워,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수비하고 공을 건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 패스, 슈팅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하는 형태. 수비수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리베로 스타일을 만든 장본인으로 탁월한 대인 수비, 민첩한 태클, 본래 미드필더 출신인 만큼 세심한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매서운 전진 드리블, 뛰어난 슈팅 등 공수 양면에 걸쳐 완벽한 모습을 드러냈던 이였습니다. 베켄바워는 붉은 유니폼을 입고 바이에른 뮌헨을 유럽 최고의 명문팀으로 탈바꿈시키는 4차례의 분데스리가와 포칼 우승, 유럽연컵 3연패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는 키커로부터 27회의 월드클래스, 12시즌간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디만샤프트의 일원으로도 어린 나이부터 핵심으로 뛴 그는 특히 리베로 시스템을 대표팀에서도 접목해 이룬 국제대회 3연속 성공으로 이어진 이 기간은 독일 대표팀 역대 최고의 전성기로 평가받습니다. 더해 본인이 참가한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올스타 팀에 들었고 발롱도르 3위 한 번, 2위 두 번, 1972년과 76년엔 1위까지 했으니 정말 카이저라는 이름이 안 아까운 업적들입니다. 마티아스 자머, 동독 축구가 배출해낸 최후의 리베로이자 도르트문트 구단 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뛰어난 축구 지능과 공만 빼내는 태클, 칼 같은 오버랩 타이밍과 번개 같은 슈팅 능력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월드클래스 기량을 뽐내던 그는 본래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도르트문트 시절 오트마우 히츠펠트 감독의 백3 시스템 아래서 리베로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됩니다. 보루센의 데들보 같은 존재였던 그는 1994-95 시즌 첫 분데스리 우승과 리그 2연패, 첫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따내는데 크게 일조하며 클럽을 최전성기로 인도했고 키커가 선정한 올해의 팀에 3차례 선정된 자머는 통일후 유로 1992 준우승을 달성했고 96년 유로에서는 환상적인 경기력을 대회 내내 보여주며 우승, MVP와 그의 발롱도르 투표에서 호나우두를 한 표 차로 따돌리며 역대 수비수 두 번째로 발롱도르를 수상받았습니다. 카를하인츠 슈넬링어.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독일의 자동차 폭스바겐만큼이나 드높은 위상을 가졌던 1960년대 중후반 최고의 사이드백. 폭발적인 엔진을 단 듯한 오버래핑과 체력, 완관 1대1 만큼 능력으로 이름을 떨쳤고 리베로로 뛸 만큼의 커맨딩 능력도 있었던 그는 켈른 소속으로 리그 우승을 이끌며 1962년 발롱도르 3위, 키커 랑리스테로부터 월드클래스 등급을 무려 5회나 받았고 때문에 밀란으로 무대를 옮겨 네레오로코 감독의 카테나우치오 시스템의 코어로서 한 차례의 세리에 우승과 3차례의 코파 우승, 1968-69 시즌에는 유로피언컵 우승까지 경험했습니다. 3세끼를 가슴에 달고도 엔진 역할을 하며 아쉽게 우승 못했지만 4위, 3위, 2위를 모두 월드컵에서 경험해봤으며 그중 1962년 대회에서 비공식 올스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타오 마테우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마라도나가 현역 시절 인정한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마테우스는 빼어난 체력과 활동량,
발군의 중장거리 패스, 유연한 볼 컨트롤과 전진 드리블,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과 뛰어난 득점력, 완벽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피치 위를 마음껏 누비던 빡투방 미드필더였으며 말년인 미넨 2기 때는 점점 내려와 리베로로 뛰었던 이였습니다. M계, 바이언, 인테르에서 모두 역대급 활약을 한 그는 인터밀란서 90-91 시즌 UEFA컵 우승으로 발롱도르 2위에 올렸으며 뮌헨에서도 총 7차례의 리그 우승과 2차례 챔스 우승을 이뤘습니다. 독일 국대 최다 출장자인 그는 2번의 월드컵 준우승과 1번의 유로 우승,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으며 특히 1990년 월드컵 우승 당시 주장으로 실버볼을 수상했고 그의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1990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파울 브라이트너. 1970년대와 80년대를 걸쳐 활약했던 서독 축구 최고의 레프트백이자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인 폭탄머리. 수준급의 운동 능력과 발기술, 스피드를 지닌 그는 커리어 초기에는 단단한 수비와 활발한 공격가담이 장점이었던 레프트백이었으나 후에 출중한 기본기, 패스, 득점력을 바탕으로 무서운 중원 장악력을 보여주는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레프트백으로 데뷔해 3차례의 리그 우승과 1차례의 유럽형컵 우승을 이끈 그는 1978년 팀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 중앙 미드필더로 뛰며 루메니게와 브라이트니게로 불리는 듀오를 구축, 리그 2연패와 81-82 시즌 유럽형컵 준우승을 만들었습니다. 키커가 선정한 베스트 11에 7시즌이나 뽑힌 브라이트너는 1981년에는 발롱도르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만샤프트 유니폼을 입고도 레프트백으로는 1972년 유로와 74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끌고 올스타에 선정, 미드필더로는 1982년 월드컵 준우승을 지휘했습니다. 여담으로 그는 두 번의 월드컵 결승에서 골을 넣은 몇 안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카를라인츠 루멘게. 미스터 유럽으로 통했던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유럽 축구계를 지배한 왕. 세컨탑과 라이트 윙어의 위치에서 뛰면서 준수한 피지컬과 스피드, 섬세한 드리블, 날카로운 슈팅과 창의적인 패스, 연계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면서도 몸이 유연해 시저스킥, 바이시클킥까지 구사하던 선수였습니다. 킹칼레는 베켄바워 세대를 지나 부진하던 미넨을 다시 전성기로 유도했으며 브라이트니게를 중심으로 분데스리가를 평정한 미넨은 각 두 차례의 리그와 포칼 우승, 81-82 시즌의 유럽형컵 준우승도 이뤘습니다. 그의 위상은 7차례의 키커 선정, 분데스 올해의 팀, 3차례의 분데스 득점왕, 1차례의 유럽형컵 득점왕과 1980년도와 81년도에 2연속 발롱도르 1위 등극 등이 입증합니다. 더해서 루메닝에는 당대 서독 대표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도 했으며 브론즈볼과 실버슈로 1982년, 86년 월드컵에서 준우승, 1980 유로에서는 가히 MVP에 가까운 포스로 앙리들로네 컵을 가져왔습니다. 프리츠 발터. 독일 축구 최초의 월드컵 제패를 이끈 베른의 영웅.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었던 선수라 볼을 예쁘게 차는 게 장점이지만 득점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 무려 357골을 기록해 카이저슬라우텔은 역대 최다 득점자 자리에도 올라있습니다. 원클럽맨으로 독일 통합리그 우승을 두 번이나 이끌었으며 35세의 고령에 포대 키커랑리스트에서 월드클래스를 부여받을 정도로 엄청난 클래스의 소유자인 발터는 서독 대표팀에서도 주장이자 35살의 나이로 1954년 월드컵에 참가해 우승에 도달했으며 특히 베른에서 열린 결승전, 당대 최고의 팀 매직마자르 헝가리와의 대결을 대역전극으로 이끈 베른의 기적을 창조해냈고 이때 그가 뿌린 씨앗은 어린 새싹들의 영양분이 되어 1970년대 더 큰 수확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게르트 뮬러. 독일 축구가 배출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 타고난 위치 선정과 빼어난 헤딩 능력, 천부적인 골 감각을 앞세워 어마무시한 득점 기록을 세운 폭격기였던 게르트 뮬러는 주워먹기를 잘한다는 이미지와 다르게 실제로는 드리블, 연계, 수비 능력도 우수해 간혹 미드필더로 뛸 정도로 다능한 선수였습니다. 그의 폭격 능력은 미넨을 최전성기로 이끌며 유럽형컵 3연패로 대표되는 12개의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더해서 밀러 본인은 분데스 득점왕 7회, 유럽형컵 득점왕 4회,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역대 최다 득점자 등 엄청난 기록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 발롱도르 위너인 그는 72-73 시즌에는 메시에게 깨지기 전까지 단일 시즌 최다 골 기록인 66골을 득점한 바 있으며 이러한 폭격 능력에 힘입어 당시 람바참바 서독 대표팀은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1970년 월드컵 3위 당시에는 10골로 득점왕과 발롱도르를 수상했고 1972년 유로에선 득점왕으로 우승을 주도, 대망의 1974년 월드컵에서는 결승전 네덜란드를 상대로 환상적인 결승골을 기록하며 월드컵까지 석권하는 눈부신 커리어를 작성했습니다.
베젤러, 함부르크 SV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1960년대 서독 축구의 간판스타. 작은 키에도 뛰어난 밸런스, 유연성을 바탕으로 펼치는 시저스킥, 다이빙 헤더 등의 아크로바틱 플레이, 번뜩이는 기회 창출, 치명적인 마무리로 당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연출하던 완성형 공격수였습니다. 젤러는 베켄바워에 이은 키커랭리스트 역대 2위일 정도로 뛰어난 실력자임에도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다 거절한 뒤 약 20년을 팀에 헌사하며 발롱도르 3위에 오르는 활약으로 1959-60 시즌에 독일 통합리그 우승과 507골로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서독 국가대표팀에서도 월드컵 4대회 연속 2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 젤러는 1958년 월드컵 4강, 1970년 월드컵 3위, 66년 월드컵은 올스타팀에 들며 준우승까지 올랐습니다. 헬무트 쉔, 1970년대 서독 축구의 최전성기를 지휘했던 국보급 명장. 미드필더에 가까웠던 프란츠 베켄바워를 처음 독일식 리베로로 기용했으며 그가 고안해낸 이 리베로의 중요성은 세계 축구계 전술적 흐름에서 1990년대까지 없어서 안 될 존재로 군림했었습니다. 헬무트 쉔의 지휘에 힘입어 서독은 짱짱한 멤버들과 1966년 월드컵 준우승, 1970년 월드컵 3위를 달성했고 72년부터 본격적인 리베로 시스템과 공격적인 패스 축구를 도입해 1972년 유로, 1974년 월드컵 우승과 1976년 유로 준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여담으로 그는 25경기 16승으로 월드컵 최다 출장 및 최다 승리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2군 베스트 11. 3군 베스트 11. 선의 7인. 아쉽게 들지 못한 선수들.